좋은 역을 맡은 배우 감우성은 깊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특유의 연기력으로 연애시대, 키스 먼저 할까요 등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멜로 수작들을 만들어내는데요. 너는 물론 이거 관여된 사람들 다 처벌받아. 뭐야? 한시 넘었잖아. 아니 그냥 외곽을 하시지 그랬어. 항상 시작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려요. 어떤 그림을 저희가 그려가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합니다. 탄탄대로였던 인생에 갑자기 드리운 시련 속에서 첫사랑이자 아내인 수진과 두 번 사랑에 빠지는 남자 도훈. 몇 번 깜짝깜짝 좀 놀란 적이 있어요. 아, 이 작가님이 내 뒷조사를 했나 뭐 이런 생각. 아, 그 되게 빵빵 되네가 정말. 가면 되지. 아, 아직 늦지 않았다. 잘 생각해라 서들이. 되도록이면 실제 저희 부부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진을 바라보고 연기를 하고 있고. 많은 부분이 저랑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